안녕하세요. 방송도 하고 통역도 하는 안현모입니다. 제일 친한 제 절친하고 같이 좀 따뜻한 곳으로 추위를 피해서 짧게나마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역시즌 룩을 제안해주세요. 자, 오늘의 의뢰인은 안현모 씨와 안현모 씨의 살롱메이트 매니저 양준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네. 전창 씨도 아니고 왜 매니저님이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나오신 거 맞죠? 안 노렸다고 하면 거짓말. 아, 뭐야, 말을 그렇게 잘해? 어머, 창렬이 어떻게 안현모 씨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네. 아, 사실은 한혜원 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제 스타일링을 도와주고 있어요. 오, 정말요? 누가? 매니저인데도. 네. 그러면 흔히 그 돈 다는 거 있잖아요. 협찬? 네, 돌아다녀야 되죠. 네. 대행사 돌거나 이런 것도 직접 하세요? 네, 지금 현재 진짜 직접 돌고 있습니다. 어머. 제가 아까 스타일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요?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친구가 점점 잘하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맡겨봤더니 네, 저는 그냥 임시로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스스로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정에 맞게 의상을 준비해 주는 게 전 좀 즐겁더라고요. 오히려?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진심이야? 관심이 네. 취향도 맞고 관심이 있다는 얘긴데? 제가 복이 진짜 많은 거죠. 네, 이렇게 1인 2역을 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진짜 안현모 씨가 모르는 매니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매니저 일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이제 저는 스타일링까지 겸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실 제가 준비해준 의상으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해낼 때 약간 다른 의상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다른 주얼리가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주얼리가? 그리고 이제 뭐 매니저 특성상 작가 PD님과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스타일링 쪽 관련하시는 대행사나 뭐 이런 스타일리스트 오히려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행사 쪽에서는 보통 옷이 정해져 있고 빌려야 드려야 되는 연예인은 많기 때문에 이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준혁 씨가 달라고 하는 준혁 씨만의 팁이 있어요? 저는 좀 다르게 안현모 씨는 조금 이제 공식 석상에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많은 너무 잘 입잖아. 너무 뉴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뉴스도 그렇고 그런 약간 다른 메리트가 있다. 말을 너무 잘하신다. 설득력 있어요.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옷을 하는 게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 배려 이렇게 정갈하면서 뭔가 저는 늘 포멀하고 제가 맡은 역할이 무게가 있어야 되거나 그쵸. 너무 요란하면 안 되니까.